27일 현대자동차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블룸버그 호평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7일 종가는 만원 오른 18만 3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24만 4,500원, 최저가는 16만 2천원입니다. 블룸버그는 현대차가 조용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지배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전기차가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134만여 주로 전일보다 2.8배 급증했습니다. 이날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47만 천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22만 5천 주, 기관은 24만 2천 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현대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모비스로 지분 21.43%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기아입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의 비중이 26.9%, 소액주주 비중이 54%에 달합니다. 현대차의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크지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30조 2,986억 원, 영업이익이 1조 9,289억 원, 당기순이익이 1조 7,7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